안녕하세요. 아담TV입니다. 오늘은 6회 예고편을 통해 경우의 수를 따져 좀 더 색다른 가정을 세우고 심수련과 나의교의 관계를 설정해봤습니다. 어차피 제가 작가님이 아닌 이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즉 이번 내용도 개인적인 뇌피셜이니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나의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포스는 우아했던 심수련과 다른 매우 강력한 포스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짧은 헤어컷 속에 감춰진 나의교의 정체는 누가 봐도 심수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교에 대한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진분홍이 지난 사회에서 말했던 섭경이 침몰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교는 출입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헤라팰리스 100층 문을 손쉽게 열고 들어갔을까요? 알다시피 나의교는 19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단테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그녀가 바로 나의교를 가장한 심수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심수련이 나의교가 되기 위해선 철저하게 나의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나의교가 주단테 집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단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주단테의 유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둘만의 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을 때 가능한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교의 뒷모습을 본 주단테는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즉 주단테도 나의교를 19년 만에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교는 쿨하게 오랜만이야 단테씨 라는 찰진 멘트를 날려줄 것 같습니다. 나의교의 단발 머릿속에 감춰진 심수련의 긴 머리를 우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시즌2가 다 끝날 때쯤 심수련이 주단테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친 다음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윤희도 천서진도 나의교에 대해 의심은 하지만 속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말 심수련과 나의교가 쌍둥이거나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쌍둥이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린 여전히 주단테도 물론이고 심수련의 가족사를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 이외로 심수련이 미국에서 자랐다는 설정만 놓고 보면 나의교와 자매일 확률은 확 올라갑니다. 즉 심수련이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되어 자란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쌍둥이였던 나의교와 심수련은 아이 때 헤어져 각각 다른 가정에서 다른 성을 가지고 자란 뒤에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민설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